복수장. 한유. 복수에 대해 진술에 올린 장. 이 경술 단률이라. 경술에 의거해 형률을 판단하였다. 당 여차 후문 참관이라. 유자 후의 글과 참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우하노이다. 아래와 같이 아뢰나이다. 복봉 금호로 일칙하니 삼가 이달 5일에 내리신 칙서를 보니 복수는 복수에 대해서는 거예경 즉의 부동천이여 예경에 의하면 의리로 보아 아비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징범령 즉 살인자 사라 법령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고 하였다. 예법 이사는 예와 법 두 가지는 개 왕교지 단위언을 모두 왕의 교화의 뿌리인데 유차이동하니 이처럼 같지 않으니 필자 논변이리라. 반드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애영 도성 집 의문주자니이다. 그러니 상서성으로 하여금 함께 모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의랑 행상서 직방원회랑 상기도의 한유의왈. 조의랑 행상서 직방원회랑 상기도의 한유는 다음과 같이 의논드립니다. 복이 자 복부수는 삼가 생각건대 자식으로서 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은 현어 춘추하고 춘추에 보이며 현어 얘기하며 얘기에 보이며 우현 주관하고 또 주관에도 보이고 우현 제자사하야 제자서와 사서에도 보이는데 불가승수나 이루 셀 수 없으나 미유비 이 죄지자 양이이다. 복수한 것을 잘못이라 하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애 상어 유리언을 법률로 자세히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도 이 율무기조는 법률에 그에 대한 조문이 없는 것은 비궐무냐라 받들인 것이 아니라 개 이위 불어 복수면 아마도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즉 상효자지 심하고 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괴 선왕지훈이며 선왕의 교훈을 어기게 되며 허복수면 복수를 허락하면 즉 인창의법 전살하야 사람들이 법에 의거해 멋대로 원수를 죽이려 할 것이므로 무의금지 기단이니이다. 그 일의 실마리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서일 것입니다. 부율수 본어 성인이나 저 법률이 비록 성인에게서 나왔지만 연집 이 행지자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자는 유사야니 법관이므로 경지 소명자는 경에 명백히 한 것은 제 유사자야니이다. 법관을 제약하기 위함입니다. 정령기의 어경이언을 정령 그 바른 의미가 경에 분명한데도 이 식물 기문 어율자는 법률에는 그 조문을 깊이 숨긴 것은 기의 장사 법리 일단 어법이면 아마도 법관이 법으로 판단하면 이 경술지 사득인 경이 의안이이다. 경학을 한 학사가 경을 이끌어 의논할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주관에 범살인 이 의자는 무릇 정당한 사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영 물수하고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지 즉 살아하니이다. 만약 복수를 하면 죽인다. 고 하였습니다. 의는 의아니 사유가 정당한 것이니 명살인 이 부득기 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자득 복수야니 피살자의 자식이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니 차 백성지 상수자 아니이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서로 복수하는 근거입니다. 공양전왈 춘추공양전 정공 4년 전에 부불수주면 아비가 죄를 지어 주살된 경우가 아니면 자 복수 가야라 하니 자식이 복수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불수주자는 그 주의 죄를 지어 주살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죄부당주야니이다.
그 죄가 주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자는 주살은 상시어하지사여 군왕이 신하에게 시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비백성지 상살자야니이다. 백성이 서로 죽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관왈 또 주관의 범보구수자가 무릇 원수를 갚은 자가 서어사하고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조정의 형옥을 맡은 관리에게 고하고서 살지면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라 하니 무죄이다. 라고 하였으니 언장복수에 이는 복수하려 할 때 필선언어관이면 반드시 사전에 관에 고하였으면 즉 무죄아니이다. 무죄라는 말입니다. 금폐하수의 전장하사 지금 폐하께서 제도와 법령의 뜻을 두시려 사입정제호드 일정한 제도를 세우기를 생각하시면서요 석유사지수하고 법관의 직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연효자지심하사 효자의 마음을 가엽게 여기시려 시부자전하고 독단하지 않는 뜻을 보이시고 방해 군한이이다. 여러 신하에게 자문하셨습니다. 신우 2위 복수지명 수동이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의 복수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 기사 강린이이다. 그 사정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혹 백성 상수를 백성들이 서로 원수를 갚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주관 소칭은 주관이 말한 바는 가의 어금자언이와 오늘날 다시 논의할 수 있으나 호귀관 소주를 주관이 죄를 짓고 주살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복수하여 죽이게 하는 것을 여공양 소칭은 춘추공양전에서 말한 것은 불가행어금자니이다. 오늘날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우주관 소칭 장복수에 또 주관의 말한 복수하려 할 때 사전에 선고어사칙 무죄자는 조사에게 고하고서 원수를 죽였으면 무죄이다. 라는 것은 약 고칠 이야기면 피살자의 자식이 어리거나 빈약할 경우 포미지이사적인 지편이여 복수의 뜻을 품고 적을 죽일 기회만을 엿볼 뿐 공불능 자언어관이니 아마도 스스로 관에 고할 수 없을 것이니 미가의 위단 어금양이이다. 이를 오늘날의 판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연즉 살지 여사를 그렇다면 복수한 자를 죽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가일례니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의정기재왈 그에 대한 법령을 범유복부수자가 무릇 아비의 원수를 갚은 자가 사발하고 이를 버린 뒤에 구기사하야 그 사유를 갖추어 신상서성이면 상서성에 신고하면 상서성 집에 주문하야 상서성에 모여서 의논하여 성상께 아뢰고서 작기에 이 처지라 하면 사의를 참작하여 처결한다 라고 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경률 무실 기지일이이다. 그리하면 경과 율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이하노이다. 삼가 의논드립니다.